그래서 여중생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러잖아. 그 일기장을 압수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 없다고 합니다. 그건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수사할 때 딸 일기장 압수한 적 없다고 그랬죠? 그게 그다음에 수첩을 말하는 겁니다. 일정표. 일정표는 누가 됐든 그의 기록 아니에요. 그 고등학교 때의 기록. 아니 일기장과 일정표는 다르죠.